대한언론협의회 경기동부지회가 23일 경기동부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남양주 시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언론협의회 경기동부지회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2023년 8월에 설립된 단체로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향후 남양주시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영진 지회장은 지역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언론인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권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대한언론협의회 경기동부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고,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무만 대표 이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대한언론협의회 경기동부지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에 활용될 예정이며 기부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부에 참여하신 경기탑매거진 박찬홍 대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대표, 신동화방송 이신동 회장, 환경방송 조용진 대표, 더미디어 박성근 대표 등 언론사 대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방송 경기 이신동 기자입니다.